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페이지 21페이지 제3절 보시면 건축구조의 분류 부분을 보면서 각 구조의 기본적인 특징과 기본적인 용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의 제3절에 보시면 건축 구조의 분류적인 측면에서 먼저 1번의 구성 양식에 대한 분류가 나옵니다. 자, 이 구성 양식에 의한 분류라는 것은 이 구성 양식은 이 골조입니다. 쉽게 건물의 이 뼈대의 개념이 됩니다. 이 골조. 뼈대를 골조로, 그래서 이 골조를 어떻게 구성했느냐 이겁니다. 골조가 어떻게 구성됐느냐, 어떻게 이 구성되느냐. 그래서 이 골조의 구성에 대해서 다룬 겁니다. 그래서 쉽게 골조를 어떻게 구성됐느냐, 여기에서 한 분류가 바로 구성 양식에 의한 분류가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자 건축물을 지을 때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도 필요하고 벽돌도 필요하고 나무도 필요하고 여러 재료가 필요한데 뼈대를 구성하는 게 어떻게 구성되느냐 이겁니다. 뼈대의 구성적인 측면이. 그래서 이것을 분류하는 것이 구성 양식에 의한 분류입니다. 자 그래서 경주에 보시면 이번에 지진에 의해서 자 파손된 것이 무엇입니까? 집이 완전히 붕괴된 건 아니죠. 기와장이 떨어지거나 담장이 넘어진 거죠. 예를 들어서 건물 자체가 붕괴되고 사람이 사망한 사건은 안 생겼죠. 맞죠? 그 이유가 간단합니다. 뼈대가 벽돌로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주는 뭐였습니까? 한옥들이 많죠. 거의 대부분이. 그러면 경주가 한옥들이 많기 때문에 한옥의 주 뼈대는 뭡니까? 뼈대가 나무죠. 뼈대가 나무입니다. 목구조입니다. 나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진이 좀 강했던 겁니다. 붕괴가 안 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에 5.8 정도의 규모의 지진이 왔으면 단독주택이 아마 붕괴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경주는 거의 다 한옥 위주로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건 사고가 생기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구성 양식에 대한 분류적인 측면을 봤을 때 제일 먼저 1번에 보면 조적식 구조가 나옵니다. 조적식. 자, 조적식 구조라는 것은 자, 이 조자가 사실 짤조자, 적자는 쌓을 적입니다. 그래서 자, 이런 여러분들이 주위에서 많이 보는 이 벽돌, 이 벽돌이나 이런 블록 같은 거, 블록 아니면 이런 돌, 이 벽돌이나 블록 돌을 접착재료로 쌓아 올린 겁니다. 접착재료를 이용해서 접착재료로 이 쌓아 올린 구조가 조적식 구조입니다. 적층행 아니 쌓아 올린 구조입니다. 그러면 어떤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가 하면 여러분들 담장에 블록 같은 거 있죠? 벽돌 같은 이런 돌 같은 이 재료를 이 접착재를 중앙에 넣어서 이렇게 쌓아 올린 형태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에다가 이제 접착재료를 이렇게 넣어서 이 접착재료로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 올린 구조입니다. 이것이 조적식 구조입니다. 조적식 구조. 자, 그럼 대표적으로 우리가 돌이나 벽돌 블록에 담장을 쌓았죠? 그것이 무엇이다? 조적식 구조입니다. 그럼 이 조적식 구조는 이런 벽돌 구조나 블록 돌로 쌓는 것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얘들은 만약에 이걸로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진도 7 정도의 지진이 오게 되면 큰일 납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큰 지진이 잘 안 와서 다행입니다.
만약에 오게 되면 붕괴가 될 가능성이 없죠. 그래서 이 조적식 구조는 자, 요걸 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적식 구조는 이런 벽돌로 쌓은 단독주택이라고 보시면 되죠. 이런 벽돌 구조나 이런 블록 구조, 이런 구조가 이렇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런 벽돌로 쌓은, 그래서 뭘 연상한다? 단독주택이나 이런 담장, 이런 것들이 조적식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면 2번 행력 수평력 있죠? 그래서 이 행력 수평력에 약한 구조가 조적식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지진이 조금 심상치 않죠? 느낌이 그렇죠? 그래서 다행히 대신은 그렇게 큰거안올것 같아요. 대지는 별로 큰거안올것 같아요. 오면 저 경주, 울산, 양산 쪽 그쪽이나 아니면 저기 서울 그 경기 북부 있죠? 경기 북부에서 저쪽 강원도 쪽으로 있죠? 그쪽 가면 그런 쪽이 조금 위험하고 그렇게 보시면 돼. 대전에 사시면서 너무 지진에 노이로제 걸릴 필요는 없습니다, 대전은. 자, 그래서 그러면 이런 구조는, 그래서 이 조적식 구조는 우리가 보실 때, 그러면 이 조적식 구조는 이 행력에 취약합니다, 수평력. 이런 수평으로 작용된 힘을 행력이라고 하죠. 수평하죠. 그래서 수평력이 행력에 취약한 구조입니다. 취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적식 구조는 내진구, 지진에 대한 내진 구조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내진 구조가 될 수는 없어요. 자, 내진 구조는 지진이나 진동에 견딜 수 있는 구조를 내진 구조라고 합니다. 이런 지진이나 이런 진동에 이런 견딜 수 있는 구조, 이것을 내진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진 구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법이 강화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층짜리 주택이 아마 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벽돌로 짓는 것이. 그래서 이제 단층짜리만 짓도록 아마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해서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그리고 2번에 보면 뭐다? 가구식 구조가 나오죠. 가구식. 자, 가구식 구조는 쉽게 가구처럼 짜 맞췄다는 겁니다. 가구식 구조. 그래서 거기 해놨죠? 비교적 가늘고 긴 목재나 자, 이런 철재를 조립해서 구성한 거, 조립했다는 겁니다. 가구식, 조립 구조라고 보면 되죠. 자, 그러면 가구식 구조는 대표적으로 가구처럼 짜 맞춘 겁니다. 조립한 건데. 그럼 여기 해당되는 게 나무 구조하고, 만드는 나무 구조. 보통 나무 구조를 목구조라고 칭합니다. 나무 목자 써서. 그리고 철골 구조. 이것이 바로 가구식 구조입니다. 그러면 철골이란 것은 철이 뼈대가 되는 구조가 철골 구조입니다. 철골. 그러면 철골 구조는 여러분들이 뭐 이런 공사하는데 한 번씩 보셨을 겁니다. 빌딩 같은 거 지을 때. 자, 이 철제 뼈대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보통 여러분들 많이 뭐 H빔이란 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생긴 긴 겁니다. 이걸 크레인으로 막 들어가지고 이렇게 조립하는 거 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된 것. 철이 뼈대, 뼈골자입니다. 뼈리 된다, 철이. 자, 그래서 이거 가지고 지은 것이 철골 구조가 됩니다. 그럼 철골 구조의 우리나라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뭔가 하면 63빌딩 있죠? 그래서 63빌딩은 거의 우리나라 재료는 거의 없습니다. 다
외국에서 수입해서 지었습니다. 철골, 이 뼈대는 철골은 저 신제이철에서 수입을 했고, 유리는 어디 이래서 다 수입했고, 공사만 우리나라 사람이 했습니다. 63필지 설계도 외국에서, 미국에서 했고. 자, 그래서 이 가구식 구조. 자, 그러면 가구식 구조는 여러분들이, 자, 어떤 특성을, 그러면 거기 보면 2번에 보면 비내화적이다 나오죠. 자, 그러면 내화는 원래 내화의 앞에 붙은 거죠. 내화는 하재 견딜 수 있는 성질을 내화성이라고 해요. 원래 내화성이 이 하재 견딜 수 있는 성질이죠. 견딜 수 있는 성질이 바로 내화성이에요. 내화성이 하재 견딜 수 있는 성질이 내화성인데, 그런데 나무나 철은 어떻게 됩니까? 철골은 풀에 견딜 수 없죠. 그래서 내화 구조가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일비자 붙여서 뭐다? 비내화 구조 이렇게. 내화 구조가 안 되는. 그러면 하재에 견딜 수 있는 구조가 내화 구조인데, 비내화 구조라는 것은 하재에 견딜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사찰에 불나면 어떻게? 잘 타죠. 여러분들 숭례문 불다 탔죠? 숭례문이 왜불 탔습니까? 그때 아시죠? 누가 불질렀잖아요. 그 불질른 분 아십니까? 왜 불질렀는지 아십니까? 보상도 지켜준다고 불질렀잖아요. 이거잖아요. 원래 도시 개발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신도시를 지정해 도시 개발해 버리면 여기 신도시가 들어오면 이 주변 땅값이 올라가죠. 맞죠? 여기는 수용당하잖아요. 그럼 수용당하면 주변 땅값으로 보상해 주는 게 아니죠. 맞죠? 그 당시로 평가해 주거든. 지정 당시로 평가를 해다 보니까 개발은 몇년 후에 되거든요. 근데 주변 땅값이 다 올라 있는데 내가 받는 돈은 이만큼밖에 안 되거든. 이만큼 올라 있는데, 그러니까 적게 법대로 보상해 줬는데 적게 보상한다고 불질렀잖아요. 그때 노무현 대통령 때 노무현 대통령하고 관계없는데 돈 적게 준다고 불질렀죠. 그런데 그 빨리 끌수 있는데 저 뭔가면 숭례문은 국보 이러죠. 문화재청에서 어떻게? 불 끄락해야지 끌수 있습니다. 뭐가? 문화재 보호법을 적용받는 것은 소방법으로 못 겁니다. 건축법을 적용받는 건축물은 있죠? 소방법에서 불이 나와서 겁니다. 막다 때려 부숴가 겁니다. 그런데 문화재 보호법을 적용받는 건축물들은 소방관들이라서 불을 못 겁니다. 끄라고 해야 돼요. 그 담당자가 어디 숨었었는가 봐. 안 돼. 그래서 불탄 거예요. 연락이 안 되죠. 앞으로 하세요. 건축물이라고 해서 다 건축법을 적용받는 거 아니에요. 문화재 보호법을 적용받는 것도 있고, 다른 법률을 적용받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건축법보다 소방법 위에 있습니다. 안전히 살아야 되니까. 그럼 보통 아파트에 불 나면 어땠습니까? 와서 막 꺼죠? 문다 부수죠? 문이 안 열리는데 불못 꺼겠는데 이럴 수 없잖아요. 문안 열리면 어떡해? 때려 부숩니다. 근데 숭례문은 국보 이런데 문화재 보호법 적용해 물을 못 끄는 거예요. 그런데 잘 타죠? 그 왜? 목 구조니까, 나무 구조니까. 그래서 이것은 비내화 구조에서, 그럼 내화 구조입니다.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시면, 자, 저 용어 나오죠? 근식 구조 나오죠? 그리고 그 위에 보면서, 자, 조직식 구조 4번에 습식 구조 나오죠? 뭐, 습식이다, 근식이다, 이거는 이겁니다. 습식과 근식은 바로 물의 사용 여부입니다. 물을 사용해야지 튼튼해지는 거 하고, 그러면 얘는 물을 사용하는 거야.
물을 사용을 하는 것이고 물을 사용을 해야 돼요. 요거는 사용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 근식과 습식은 여러분 보시면 돼. 근식과 습식.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습식은 물을 이용을 하는 것들은 무엇이다? 습식입니다. 습식. 물을 이용하지 않고 짓는 것들 뭐다? 근식. 자, 그러면 나무에다가 물을 뿌리면 돼, 안 돼요? 여러분들 한번 잘 보세요. 나무 하는데 막 물 뿌리면서 막 공사 안 하죠? 맞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무슨 구조다? 근식 구조예요. 그러면 습식, 그러면 여러분들 콘크리트는 비벼야 됩니까? 안 비벼야 됩니까? 비벼야 되죠, 물론. 그런 것은 뭐다? 습식이에요. 그러면 습식이다 근식의 차이점은 이죠? 물을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근식과 습식으로 나누어집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죠. 여가를 하는데 어떤 걸 그런데도 습식이 있고 근식이 있고 그렇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럼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일반 청소기 이렇게 보면 거의 다 뭡니까? 근식으로 이렇게 여가를 많이 하죠. 근데 사람은 허파에 나쁜 거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근식, 습식 둘 다 하죠. 콧물은 습식이죠. 코털은 근식이죠. 아, 모르시니까 일단 코털, 아, 코털 다 깎으면 안 돼요. 아, 코털이 필요 없으면 어떻게? 분명히 없어졌을 것, 해야 됐을 건데. 코털이 필요하다는 거죠. 아, 큰 거 들어가면 안 돼. 맞죠? 어. 그리고 미세한 먼지는 뭐다? 습식으로 증가하는 콧물로 있죠. 그 코는 머리 세야 돼요? 그 나쁜 거 다 있어요. 그거 이렇게 먹다가 이렇게 먹으면 안 됩니다. 콧구멍에 입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애들 그 병 잘 오르지 않습니까? 자, 보시고. 자, 그리고 그러면 요거는 가구식 구조. 옛날 여기 한번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요 가지고. 근식 습식 가지고 한번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자, 그리고 넘겨보시면 22페이지 보시면 일체식 구조가 나옵니다. 일체식. 자, 일체식이라는 것은 간단히 이겁니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막 사전적으로 이야기하면 조금 염두에 어렵고요. 그대로 이야기하면. 쉽게 일체식 구조는, 자, 먼저 이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체식을 하기 위해서 건축에서 일단 부재에 대해서 설명 제가 드렸어요. 부재에 대해서 설명 안 드렸죠? 저번에 했습니까? 부재가 뭡니까? 아, 건축물을 구성하고 있는 각 요소가 부재입니다. 사람으로 치면 사람을 구성하고 있는 팔, 다리죠? 머리 이런 것 같이 건물에도 기둥, 보호 있죠? 벽, 바닥 이런 것들이 다 부재입니다. 각 요소들이. 그러면 그 부재인데 그러면 각 부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 기둥이 있을 거고 기둥이란 부재도 있을 거고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부재가 무엇인가 하면 기둥이 있으면 기둥하고 기둥을 연결하는 부재가 보예요.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부재를 보라했죠. 이거는 기둥과 이 기둥을 연결하는 수평 부재라 했죠. 연결하는 이 수평 부재를 우리가 보라고 했습니다. 보가 있고 그리고 사람이 살기 위해서 사람이 원숭이도 아니고 보위에 있을 수는 없죠. 못 살잖아요. 그러면 바닥판이 필요하거든. 이 바닥판도 만들고 밖에서 외부에서 슬래버도 있을 거고 슬래버를 보통 바닥판이라고 합니다. 바닥판 슬래버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런 부재의 이 접합부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접합부가 그래서 이 접합부가 일체화가 되는 구조입니다. 콘크리트 탓을 해서 접합부가 일체화가 된 구조입니다. 접합부가 일체화된 구조입니다.
이것을 일체식 구조라고 합니다. 쉽게 콘크리트는 굳으면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까? 안 움직이죠.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게 콘크리트에 묻는 거예요. 콘크리트에 묻으면 죽어요. 콘크리트에 묻어가 산 사람 없어요. 간혹 가다 어느 영화에 보면 있죠? 이런 무슨 영화 이래 보면 사람 막 땅에 다 묻고 그래, 목만 내놓고 그런 게 있죠? 콘크리트에 목만 내놓고 묻으면 죽어요. 땅에 묻은 사람 살죠? 영화 이래 보면. 그런데 이제 콘크리트가 굳어버리면 단단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접합부가 일체화가 돼서 움직일 수 없는 구조. 이것이 일체식 구조입니다. 그래서 우리 1회 시험에 일체식 구조가 제일 먼저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럼 일체식 구조는 현행 아파트죠. 현행 아파트가 일체식 구조입니다. 현행 아파트가 뭔가 하면 철근 콘크리트거든요. 철근 콘크리트 구조거든요. 그러면 철근 아실 것이고 콘크리트는 이게 콘크리트입니다. 콘크리트는 시멘트하고 모래하고 자갈을 갖다가 배합을 합니다. 배합을 해가지고 물로 비빔하는 거예요. 물비빔한 거. 이것이 콘크리트입니다. 현장에서 뭐라 합니까? 공구리, 공구리 하는. 예. 그래서 이 콘크리트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그럼 명심하세요. 전부 다 뭐가 들어간다? 일체식 구조는 콘크리트 문장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일체식 구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슨 구조가 있는가 하면 철골, 뼈골로, 뼈대로 이제 기둥과 복 같은 뼈대를 짜놓고 나서 그 옆에다가 이 쉽게 얘기합니다. 아까 배웠던 철골 구조하고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합성된 구조입니다. 그러면 이제 철근 콘크리트 구조. 이것이 됩니다. 일체식 구조가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아마 시청 건물이 아마 이걸 거예요. 철골,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아마 되어 있을 겁니다. 시청 건물이. 자, 그래서 요 두 개 구조가 일체식 구조입니다. 그래서 콘크리트를 쳐놓은 거예요. 철을, 자, 철 재료로 뼈대를 짜놓고 나서 거기다 콘크리트 쳐가지고, 왠가 하면 철은 녹슬입니까? 녹 않습니까? 대기 중에 방식은 녹슬죠. 그러면 콘크리트가 피복으로 하면요. 녹이 않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에. 그래서 콘크리트로 피복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이 구조, 얘가 일체식 구조가 1회 때 종류 구하는 게 제일 먼저 시험이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때는 쉬웠었는데 지금은 그런 유행은 없습니다. 8회 때까지는 쉬웠어요. 요새는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돼요. 부탁드립니다. 조금 하고 가면 좀 힘듭니다. 그래서 조금 많이 하시고 가셔야 돼요. 자, 그래서 그 일체식 구조입니다. 그래서 거기 나오죠. 2번에 보면 내진. 아까 했죠. 내진은 지진에 견딜 수 있는 구조를 뭐다? 내진 구조라고 했죠. 내구. 내구라는 것은 원래 내구성에 대해서 가르쳐 드릴게요. 내구성. 내구성은 쉽게 이겁니다. 제품을 만들었어. 제품을 만들었는데 그 원형 그대로 원래 그대로 변형 변질 없이 오랫동안 견딜 수 있는 성질이라고 보시면 돼. 그럼 예를 들어서 마모나 균열이나 뭐 뜨짐이나 이런 거 안 생기고 노화 안 생기고 오랫동안. 그래서 이 내구성은 변형 변질 없이 변형 변질 없이 오랫동안 견딜 수 있는 성질. 오랫동안. 자, 이 견딜 수 있는 성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간단히 이야기하면. 사전적 개념은 너무 길어요. 그래서 간단히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그래서 수명이 길어야 된다, 이게. 사람으로 치면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내구성이 좋은 거예요.
매일 막 링겔을 꽂고 병원에 침대에 누워 오래 사는 이건 내구성이 아주 나쁜 거죠. 맨날 혈액투석기 막 돌려가지고 그래가 이거 내구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 이것이 내구성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 내구성. 자, 그럼 여러분들이 겁니다. 나무는 어떻게 됩니까? 아, 나무 구조 시원하니까 흰개미들이 와서 다 파먹고, 맞죠? 비 오면 어떻게? 썩고, 맞죠? 부패되잖아요. 그럼 내구성이 없잖아요. 철록설죠? 그런데 얘는 안에 사람처럼 만든 거예요. 사람도 뼈가 안에 있고 바깥에 뭐다 살로 이루어졌죠? 그래서 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이 철을 사람의 뼈대로 맞춘 거고, 뼈그루로 맞춘, 그리고 그 주변을 근육이나 살이 있죠? 지방이 감싸고 있잖아요. 그런 형태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상해요. 이거하고 사람하고 비슷합니다. 수명도 비슷하게 가고, 농담이 아닙니다. 성질도 비슷해요. 단지 사람은 생물이고 얘는 무생물이라는 것뿐입니다. 그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이 내구성, 그럼 내구적이라는 것은 쉽게 어때? 오랫동안 견딜 수 있는 성질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내구입니다. 그리고 내하. 내하는, 내하성이라는 것은 이겁니다. 내하는 하재에 견딜 수 있는 성질입니다. 하재. 하재에, 자, 하재에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구조입니다. 견딜 수 있는 구조를 내하구조라고 해요. 내하성은 하재에 견딜 수 있는 성질입니다. 그러면 내하구조는 그럼 여러분들 쉽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내하적이다. 그러면 화재가 나더라도 오랫동안 견딜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아파트에 요번에 불 났죠? 뉴스 보셨죠? 빨리 저 현관문 열고 나가야 돼. 맞죠? 왜 발코니 베란다로 가는지 이해가 안 가? 자, 형들 상식적으로 꼭 알고 계세요. 뭐 학교에서도 수업을 안 해주고 해줄 사람이 저밖에 없는 거고 저한테 수업 들은 사람들은 살아. 근데 나머지는 힘들어. 아파트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 길게 되네. 그럼 어떻게 돼 있는가 하면 아파트가 여기 중간에 이제 이런 계단실이 이렇게 있죠. 1호, 2호, 3호, 4호 라인 이렇게 가면요. 2호 라인하고 3호 라인에 거실 쪽 앞에 발코니 있죠. 여기 맞죠? 여러분들 용어로 베란다. TV에서도 계속 베란다래. 발코니를 자꾸 베란다래. 교육 좀 시키는데 전화 한번 해야 되겠어. 베란다 확장 안 됩니다. 발코니는 확장할 수 있고, 에? 베란다는 원래 확장이 안 됩니다. 아파트는 베란다가 아니고 발코니입니다. 앞에 정원이 어디 있어? 정원이 있어야지 베란다야, 원래.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겁니다. 2호 라인하고 3호 라인 사이 여기 있죠? 여기 있죠? 여기는 방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여기가. 하를 타는 성질만 없는 거예요. 불에 견딜 수는 없어. 그런데 철근 콘크리트 건물 불나도 사용하죠? 아파트 어이구, 몇 호에서 불났다고 아파트 다 때려 부세요? 사용할 수 있죠. 하재 견디거든. 내하구조거든, 아파트는. 철근 콘크리트는. 그런데 여기는 때려 부수면 부서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계가. 그런데 어느 집에서 여기다가 엉뚱한 걸뭐 설치했으면 안 돼. 기본 설계는 여기가 뚫어집니다, 여기가. 그런데 이쪽 벽안 뚫어져, 여기에. 여기 가서 막 차도 안 돼. 여기만 됩니다. 2호, 3호 라인, 요 사이. 여기 뒷발코니 아무리 때려도 안 돼. 이게 콘크리트야, 이게. 이게 콘크리트? 이것도 콘크리트? 절대 안 부서집니다. 그런데 뭐라고 25cm 되는 콘크리트를 때려 부수려고 해? 30cm 되는 걸? 못 부숩니다.
자, 여기는 무조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다 콘크리트야. 어디든 아무리 뚫이 부셔도 안 부서집니다. 그러니까 어디입니까? 빨리 소화기 이용해가지고 여기 특히 하진하면 연기기 때문에 주식사 당해요. 절도해요. 바로 하지 연기 마시면 절도합니다. 막아야 돼. 연기 직접 마시면 안 됩니다. 바로 절도합니다. 약한 사람들 바로. 그리고 그게 다 질식사에서 죽습니다. 자, 그래서 어딘가 하면 얘는 빨리 현관 나가야 돼요.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 있죠. 대피 공간 있죠. 설계가 된 아파트의 경우 거기 있으면 되고. 대피 공간 있는 데 없습니까? 혹시 사시는 분? 있죠? 그럼 고리 피해 현관을 못 나가면 현관 나갈 수 있으면 현관 나가야 돼요. 현관을 나가야 돼. 꼭 명심하십시오. 현관 나가야 돼. 아니면 가족 중에 누가 똑똑해야 돼. 불길을 한쪽으로 유도시켜야 돼. 맞죠? 가족 중에 똑똑한 누가 있거나 아니면 한쪽으로 유도시켜버리면 되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꼭 명심하세요. 이 1호, 4호 라인 어디로 가는데 빨리 계단으로 나가야 돼. 방법 없습니다. 이따가 죽어. 왜? 소방차들 빨리 못 와요. 길이 하도 막혀가지고. 자, 그래서 하지에 견딜 수 있는 건데. 그런데 그래서 자, 이 일체식 구조는 다 되는 거예요. 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여러분들 하재가 발생하면 연기가 생기죠. 거의 다 질식사 됩니다. 이렇게 보십시오. 그리고 자, 그래서 내진, 내구, 내하재인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습식 구조, 습식은 뭐다? 물을 사용하는 구조를 뭐다? 습식 구조라고 했죠.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리고 그 용어 정리해 보시면 라멘 구조가 나옵니다. 라멘 구조. 라멘 구조하고 벽식 구조. 일단 두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멘 구조하고 자, 벽식 구조. 자, 그러면 라멘 구조. 자, 라멘이라는 것은 원래 독일어로 철근 콘크리트란 뜻입니다. 독일어로 철근 콘크리트란 겁니다. 어입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만들었을 때, 이 구조를 만들었을 때 철 재료하고 콘크리트 재료를 합성해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라멘 구조 이렇게 칭했는데, 그런데 다양한 것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여러분들 휴대폰도 나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명칭이 틀려지죠? 같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삼성이다. 갤럭시 했다가 나중에 뭡니까? 번호막 부치가 나오고. 이것도 철근 콘크리트로 만들었는데 뼈대를 좀 다르게 하니까 명칭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만드는 구조가 라멘 구조입니다. 그런데 라멘 구조는 이 철근 콘크리트 이 부재가 뭐가 있는가 하면 기둥하고 기둥이 있고 보하고 꼭 보가 들어가야 돼요. 보가 없으면 라멘 구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까 그래서 23페이지의 그림에 보시면 이렇게 구성된 게 라멘 구조예요. 이런 형태로 만든 철근 콘크리트. 그러면 기둥 보가 있고 바닥판 슬래버가 있는 게 바닥판 이 슬래버로 구성된 구조입니다. 이렇게 이 부재가 기둥보 바닥판으로 구성된 철근 콘크리트 구조입니다. 구성이 된 거야. 이것이 라멘 구조라고 칭해진 겁니다. 그럼 제일 처음에는 아들이 하나만 있으면
아들아 이러면 다 되죠, 맞죠? 아닙니까? 집에 딱 한 명만 있으면 딱 그렇게 부르면 끝나는데 많아. 그러면 이름을 불러야 되죠. 그거와 같은 거예요. 그럼 라멘 구조고. 그 다음에 만들어낸 게 두 번째 벽식 구조가 나와요. 벽식 구조. 자, 그러면 지금 아파트에 거의 계시죠? 빌라 내지. 혹시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 단독주택. 아무도 없네요? 단독주택에는 안 사시는구나. 그럼 거의 죽을 염려는 없습니다. 지진 나가지고. 왠가만, 빌라나 아파트 이런 것들은 거의 다 뭘로 되어 있냐. 철근 콘크리트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이 벽식 구조는 이 철근 콘크리트 부재를 쓰는데 철근 콘크리트 이 부재가 뭐로 되어 있는가 하면 기둥과 보는 없고요. 얘는 벽하고 벽과 바닥판만 있는 거예요. 벽하고 바닥판으로 벽과 바닥판으로 구성된 구조입니다. 구성된 겁니다. 벽과 바닥판으로. 그래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가면 벽이 있어. 벽과 벽 사이에 차를 파킹하죠. 아니면 기둥과 기둥 사이잖아. 왠가면 지하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기둥을 만드는 거예요. 아파트의 기둥은. 주차장의 기둥이죠. 그 기둥이 여러분 어딘가 하면 위에 공터 있죠. 하단이나 나무 심어놨고 이런 데 있죠. 아니면 그냥 주차자리 있죠. 지상주차장 자리 이런 데 기둥 세워가지고 주차장 만든 거예요. 그래서 현재 아파트가 거의 대부분 뭐다? 벽식 구조가 많은 거예요. 그러면 과거에 80년도까지는 라멘 구조의 아파트가 건축됐습니다. 그때 막 노가다 뛸 때 벽들을 엄청 지올렸습니다. 여기 기억이 있으신 분도 있을 겁니다. 아르바이트 하신다고 보통 옛날 노가다라고 했죠? 잘 안 해보셨습니까? 노가다 뛴다 하잖아요. 어디 갔다 왔니? 노가다 뛰고 왔어 이랬죠? 그런 말 쓰면 안 되는데 옛날에 그런 용어 맞었죠? 그래서 이 벽식 구조가 지금 현행 아파트예요. 그럼 얘는 쉽게 기둥이 없어요. 그럼 뭘로 구성됐다? 철근 콘크리트 벽체하고 이 바닥판으로 이렇게 구성이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아파트가 이렇게 됐어요. 이런 식으로 이 벽하고 바닥판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방과 방 사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도 여기 뭐 거실이든 여기 방이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이 바닥판 슬래브하고 이 벽으로 있는 거예요. 벽. 벽하고 벽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 아파트예요. 그래서 2층에서 막 뛰면 진동이 막 들리는 거예요. 이 아파트가. 그래서 우리 애들은 나를 닮아서 막 뛰어놀 것 같다. 방방 뛸 것 같다. 조용하지 않더라. 그러면요. 이 아파트에 사시면 안 돼. 이 아파트 사셔야 돼. 라멘 구조. 이 건물이 라멘 구조거든. 기둥이 있죠. 맞죠? 이 기둥이 있잖아요. 맞죠? 이 벽은 칸막이 벽이에요. 이런 건. 친구고. 얘가 라멘. 여기 밑에서 항의해야 되는데 우리 학생들이 왔다 갔다 하고 이게 책상 뒤에 끌고 이래가지고 좀 시끄러울 건데 밑에서 항의 한 번도 안 해요? 청간소가 없다는 거예요. 적습니다. 명심하시고. 그런데 이 라멘 구조로 지어진 아파트는 공사비가 비쌉니다. 분양가가 비쌉니다. 분양가가. 포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보십시오. 23페이지 그림을 보시면 바닥판보다는 그 보가 높이가 높잖아요. 맞죠? 그래서 보 높이 때문에 왠가만 쉽게 이겁니다. 바닥판이 이렇게 있으면 라멘 구조의 경우는 밑에 이렇게 보가 가야 되거든.
이게 바닥판이면 보가 이만큼 더 높여야 돼. 이만큼. 그럼 공간이 더 많이 필요하거든. 그럼 층 높이를 자꾸 높여야 되거든. 그래서 이 아파트에서 이 아파트로 간 겁니다. 그런데 현재 이 벽식 구조, 이 벽식 구조 아파트가 만들어진 계기는 뭔가 하면요. 우리나라 내진 설계가 도입되면서 이 벽식 구조로 간 겁니다. 벽식 구조로.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영향이 어디에 되는가? 80년도 후반에 누가 대통령이었습니까? 노태우 대통령이었죠. 보통 가명은 물태우였지만, 맞죠? 노태우 대통령인데, 그때 노태우 대통령 공약이 200만 호 건설이었거든. 왜? 그 이전에 대통령 시대에 집을 안 지었거든. 개발을 전혀 못, 공급을 충분히 못해서 주택이 부족했잖아요. 그래서 200만 호 건설, 맞죠? 했고, 그다음에 그때 우리나라에 내진 설계가 도입된 것이 80년도, 86년도에 미국 서부에 굉장한 지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명손이 나서 안 되겠다. 우리나라도 저래 죽는 거 보니까 내진 설계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진 설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위험한 데가 칠레는 지진이 났고, 일본도 한번 났고, 어디가 안 났어요? 미국이 안 났어요. 미국이 한번날때때 갔어요. 미국 나면 일본 또날 거예요. 일본이 먼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벽식 구조, 그러면 얘가 이런 데에서 사는 여러분들은 철근 콘크리트이기 때문에 걱정 안 하시고 사셔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들은 그거 알아두면 된다. 그럼 얘는 벽식 구조는 무엇이 없는가 하면 이 기둥하고 포가 설계가 안 되는 게 수직 부재인 기둥과 포가 설계가 안 되는 것이 벽식 구조입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그다음에 넘어갑니다. 넘겨서 페이지 그 정도만 봐두세요. 일단은 넘겨서 페이지 36페이지 봅니다. 36페이지. 36페이지 가기 전에 제가 하나, 저기 잠깐 해야 되겠습니다. 그거는 안 하면 안 되겠지. 그래서 페이지 29페이지 봅니다. 29페이지 재해 방지 성능상 분류 나오죠? 나오죠? 내진 구조가 나옵니다. 지나 진동에 잘 견딜 수 있도록 한 구조가 내진 구조입니다. 그럼 내진 구조는 웬만하면 되는데 특히 이거는 안 됩니다. 자, 이런 벽돌 구조나 이런 블록 구조, 벽돌 구조나 이런 블록 구조, 돌 구조 있죠. 이것은 아니에요. 내진 구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벽돌이나 블록 돌로 지는 것은 안 됩니다. 천정대가 붕괴 안된 것은 내진 설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계속 지진 오니까 좀 약해진 거죠. 약간 기울었어요. 한번 정도만 오면 괜찮은데 지금 몇번 흔들죠? 계속 흔들고 있으니까. 계속 흔들면 장사 없습니다. 일체식 구조가 아닌 이상 장사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벽돌 구조, 블록 구조, 돌 구조는 내진 구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올해는 내진과 관련된 거는 완벽히 해놓으셔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지진이 왔기 때문에, 와, 그래, 뭐, 주가도 내진 관련 주식이 막 뜨고 이랬다가네. 그래서, 우리나라선 전 국민이 지진에 대해서 약간의 그게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마음 편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내진 설계는 됐는가 보고 갑니다. 옮길 때. 자, 그리고 2번에 내하 구조 나오죠? 내하 구조. 자, 화재 발생할 경우 일정 시간 견딜 수 있도록 있으며 화재 후 간단한 수순으로 사용이 가능한 구조를 내하 구조라고 합니다. 그럼 쉽게 이야기하면 화재를 뭐다 견딜 수 있는 구조가 뭐다? 내하 구조입니다. 그러면 내하 구조가 될수 없는 것들. 그러면 내하 구조가 내하, 화재 견딜 수 있는 게 내하잖아요. 그럼 내하 구조가 안 되는 것들이 무엇인가 하면 내하 구조가 될수 없는 것들은 아까 했죠? 이런 나무 구조. 나무 구조나 철골 구조는 안 되는 거예요. 얘들은 내하 구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얘들은 안 됩니다. 나무나 철골로 한 거. 이것은 될 수가 없습니다.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시험은 그벽 있죠? 벽에서 그 기역 부분 가지고 한번 나왔어요. 그 10cm 찾는 거. 철근 콘크리트 벽체, 내하 구조에 10cm하고 한번, 딱 한번 나왔어요. 딱 한번 냈고요. 여러분들, 센치 외우는 거 제일 싫어하잖아요. 아닙니까? 자, 그리고 넘겨가 보시면, 30페이지 보시면, 거기 3번에 보면 무슨 구조? 방하 구조 나오죠. 방하 구조. 자, 화재로부터 연소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화재로부터 연소를 방지한다. 그래서, 하자하고 방자하고 따서 방하 구조입니다. 방지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겁니다. 화재에 견딜 수 있는 구조는 아니고, 쉽게 활활 타는 연소 현상을, 불을 활활 타는 연소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게 방하 구조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내하 구조가 좋은 등급이에요? 방하 구조가 좋은 거예요? 내하 구조가 좋고요. 그러면 주뼈대는 내하 구조로 해야 되는 거예요. 주뼈대는. 그럼 이래서 기둥이나 보나 바닥판이나 이런 것들은 뭐다? 이 벽체나 이런 것들은 뭘로 한다? 내하 구조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방하 구조는 그거 말고 다른 경미한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방하 구조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방하 구조는 자세히 보십시오. 한그 두께 한번 보시면 진짜 사람이 마음을 먹고 먹으면 파손할 수 있는 두께죠. 한번 자세하게 보세요. 맞죠? 두께 뭐 2cm나 뭐 2.5cm나 맞죠? 이 정도 되잖아요. 자, 그런데 이 정도는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있죠? 건장한 남자 발로 빡빡 차면 어떻게? 부서지죠? 나는 연약해요. 안 됩니다. 하지 말고 다 부서집니다. 아, 그래서 저번에 어떤 TV 나왔었죠. 화재 났는데, 옆에 부서가 나와, 옆 세대로 나와서 사셨잖아요. 와, 그 남자는 하여튼 알고 있었던 거죠. 설계를 했든, 저한테 교육을 받았든, 저는 항상 교육을 합니다, 이거. 부서지는 거. 해마다 해줍니다. 왜? 소중하잖아요, 생명. 그런데 잊어먹으면 안 돼. 그리고 집에 소화기는 꼭, 가까운 데 해놓으세요. 저 창고나 이런 데 갖다 놓으면 안 됩니다. 그럼 불이 어디서 자주 납니까? 주방 근처죠. 쉽게 우리가 볼수 있는데 소화기 딱 갖다 놓으세요. 근데 집에 하나 돈좀 투자하세요. 이거 분말 소화기 하지 말고, 분말 소화기로 불 꺼놓으면 청소해 먹어요. 저는 경험이 있잖아요. 불행장 힘듭니다. 며칠 해야 돼요. 난장판대요. 그래서 하론 소화기 하나 사세요. 가격은 좀 비쌉니다. 백화점 같은 데 가면 아주 이쁘장한 소화기 있어. 얇다고요. 얘가 커.
얘가 작고, 근데 단가는 얘가 비쌉니다. 하론수학이. ABC 다 사는 걸로 하세요. 그 하론수학이 사는데 그 ABC 다 섞인 거 있을 거예요. ABC 그 C가 다 섞인 거 하나 사다 놓으세요. 쫙 팍 잘라가. 제가 이걸로 쏘면요. 청소한다고 힘들어 죽습니다. 미리 이야기했어요. 단가는 얘가 비싸지만 하론수학이 잘못 사면 안 돼요. 하론 넘버 번호에 따라서 틀려요. 화제가. 그래서 ABC 다 적힌 건 넘버 번호는 잘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힘드니까 뭐 차이가 한 끗 두 끗 차이 이렇게 번호 차이가 나니까 그건 힘들고 그냥 이걸로 ABC 적힌 거 사시면 돼. 하나 사놓으세요. 책명을.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보시면 뚝기 외우지 마시고 아직 시험은 안 냈는데 나중에 외우는 방법을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쉽잖아요. 그건 뭐 어려울 거 없어요. 2cm하고 2.5cm짜리 cm 장난치겠죠. 법이니까. 이거는 법령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외우는 방법 가르쳐드릴게요. 이거 지금 외울 필요는 없고요. 개념만 알면 돼요. 그리고 방공구조 나오죠. 공습이나 폭격 등의 구조물의 재해를 방지해서 축조된 구조물이 방공구조입니다. 자, 그럼 방공구조 보시면 여러분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비행기 격납구 있죠. 방공구조로 되어 있죠. 아, 근데 비행기 격납구 만들었는데 그걸 뚫는 또 그걸 만들었죠. 콘크리트, 강화 콘크리트 6m 뚫고 이런 걸 만들어놨죠. 원래 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원형으로 돼 있잖아요. 맞아?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도 어떻게 돼 있습니까? 아, 여러분들 앞전에 저 지진 났다 원전 비춰주는데 안 보셨죠? 지붕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오래돼 있잖아. 아, 똑바로 안 맞으면 빗나가라, 이게. 파괴되지 말라고. 원자력 발전소 지붕 못 보셨어요? 이래 되죠? 이 방공구조입니다. 쉽게. 비행기 격납구나.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거의 다 방공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되겠고. 기억하시고. 그리고, 저거, 그러면 이번에 그 연평도 저 폭격 사건 때문에 방공호 만들었죠. 그런 것들도 전부 다 무슨 구조? 방공구조로 만들어진 겁니다. 자,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넘겨서 36페이지 2장 기초구조 있죠. 여기서부터는 잠시 휴식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